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연 100만 건을 넘어서며 정점을 찍었던 전국의 파산 케이스가 해마다 하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올 들어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파산 케이스가 소폭이지만 상승 곡선을 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재남 파산법 변호사 사무실이 제공한 관련 통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9월 기준 3만 7,300여 건에 달하는 연 파산 케이스가 올 9월 기준으로 3만 7,900여 건으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남가주 한인사회의 경우 올 들어 비즈니스 파산이 두드러지게 늘어나 점차 어두워지는 경기를 반영했습니다. 개인 파산과 비즈니스 파산의 큰 차이점이 챕터 11을 제외한 일반 파산인 경우에는 개인은 소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디스차지라고 그러는데 비즈니스는 파산을 하게 되면 그걸로 끝이죠. 실제로 경기를 반영하는 게 비즈니스 파산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인들의 파산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한인 업체들이 영세업, 소매업 비중이 높은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소비 패턴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화하면서 영세한 소매업체들이 고전하는 데다 소비 패턴의 변화로 전국적으로 대형 주류 업체들의 파산이 잇따르면서 이들 업체들의 납품하는 하청업체나 제조업, 소매업체들이 연쇄작용으로 도산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운타운 자바의 경우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세탁소와 일식당을 운영하는 한인들의 파산 케이스도 최근 두드러지게 늘었습니다. 를 비롯해서 각종 규제가 있었거든요. 화학제품 사용하는 거, 드라이클리닝. 네, 그런 것 때문에 세탁소 비즈니스 자체가 사양산업화돼서 현재는 그쪽에 파산이 많은 편이고 일식집은 원가가 올라가서 그 예를 들어서 수시 한 접시에 30분 이상을 받기는 힘든 상황이니까 본인은 분명히 상당한 돈을 주고 샀는데 뭐 거의 100만 불 주고 산 비즈니스가 그냥 문을 닫아야 된다라든지 그런 추세가 많은 편입니다. 가주의 까다로운 노동법과 장애자 보호법도 한인 스몰 비즈니스 업체들을 파산으로 몰고 가는 주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특히 영세한 기업인 경우에는 영세한 비즈니스인 경우에는 정확하게 그 페이첵 같은 것을 나열을 해서 떼지 않고 타임카드를 기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거의 그 종업원이 변호사나 혹은 레이버 디파트먼트를 찾아가는 순간 고용주는 이제 악몽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문을 닫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선의의 법이긴 한데 장애자를 이제 보호하는 법 같은 거 그런 거를 또 악용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작은 비즈니스에는 그게 하나하나 다 치명적인 그 비용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현금 거래가 줄고 크레딧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대세가 되면서 한인들이 크레딧 카드 사용을 남발하고 카드 이자로 빚더미에 앉으면서 파산에 이르는 한인들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TV 정현호입니다.